유럽의약품청이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이 매우 드물지만 희귀 혈전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관성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과 미시간, 플로리다와 펜실베니아, 뉴저지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미 전역 신규 확진자의 44%를 차지했습니다. 뉴욕주 2021-2022 회계연도 예산안이 총 2,120억 달러 규모로 합의됐습니다. 서류미비자 실업수당 등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방안들이 담겼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즈팍 주민들이 주민회의를 개최하고 타운 부패의 책임을 물어 크리스정 시장에 주민 소환을 진행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경찰 당국이 타이거우즈의 차량 전복 사고의 원인을 과속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7만 9,075명, 사망자는 530명이 늘었습니다. 뉴욕의 확진자는 6,659명, 사망자는 73명이 늘었고, 뉴저지 확진자는 2,831명, 사망자는 12명이 늘었습니다.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1,038명, 사망자는 5명 증가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는 19일부터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자격이 미 전역 모든 성인으로 확대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말까지는 모든 성인이 최소 한 차례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관련 연설에서 오는 19일부터는 미국의 모든 성인이 백신 접종 자격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초 5월 1일이었던 목표에서 2주가량 앞당겨진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더는 혼란스러운 규칙이나 제한은 없다며 19일까지는 모든 성인에게 백신 접종 자격이 주어지고 5월 말까지는 대부분의 성인이 최소 1차 접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다만 AP통신은 이런 접종 자격의 의미에 대해 이때까지 실제 주사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접종을 위한 예약 날짜를 잡을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취임 75일 만에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1억 5천만 회의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지난 3일에는 1일 접종 건수가 400만 회를 넘어섰다고 전했습니다. 1월 20일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00일 때까지 1억 회 접종을 약속했지만 접종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 목표치를 2억 회로 상향 조정한 상태입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성인 기준으로 40% 이상은 최소 1회 접종을 끝냈고 4분의 1가량은 2차 접종까지 끝냈습니다. 또 65세 이상의 75%는 1회 접종, 55%는 2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여전히 방역 지침 준수와 백신 접종 참여 등 전시 체제를 유지할 것을 호소하면서도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에는 바이러스로부터의 독립이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이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이 매우 드물지만 희귀 혈전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관성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희귀 혈전증에 걸릴 확률보다 코로나19로 사망할 확률이 더 높다면서 여전히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 EMA는 오늘 화상 브리핑을 통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희귀 혈전 사이의 연관성을 발견했다면서 현재 이용 가능한 모든 증거를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MA는 면역 반응의 일환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사람 중 극히 일부에게서 뇌 정맥동 혈전증 등 혈소판 감소를 동반하는 희귀 혈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이익이 부작용 위험성보다 더 크다면서 계속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EMA는 지난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일반 혈전증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매우 드문 파종성 혈관 내 응고와 뇌 정맥동 혈전증 등 희귀 혈전 사례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EMA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유럽 접종자 920만 명 중 44건, 전 세계 접종자 중 62건의 뇌 정맥동 혈전증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62명 중 14명이 사망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유럽인 중 0.0005%가 희귀 혈전증을 겪은 셈입니다. EMA의 발표 직후 영국 백신 접종 및 면역 공동위원회는 18세에서 29세는 가능하다면 다른 백신을 접종하라는 권고를 내놨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몇몇 유럽 국가들이 1회차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들에게 2회차에는 다른 백신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진정되는 듯 싶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난달 중순부터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과 미시간, 플로리다와 펜실베니아, 뉴저지주에서 미 전역 신규 확진자의 44%가 나왔습니다. 존스홉킨스대 집계에 따르면 뉴욕과 미시간,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뉴저지 등 5개 주에선 최근 일주일간 19만 7,500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미 전역 확진자의 44%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미 전역의 신규 확진자 수는 45만 2,828명이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규모로 보면 뉴욕이 가장 많았고 확산세가 가장 가파른 것은 미시간이었습니다. 미시간주는 지난 2주 동안 신규 확진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미시간은 지난 3일 일주일 평균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6,719명을 기록했는데 2주 전과 비교하면 배에 달합니다. 이와 관련해 그레천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는 변이 바이러스와 함께 피로감에 따른 활동량 증가 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도 방역 규제를 더 강화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는 지난 2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기존 4,050명에서 4,250명으로 늘었습니다. 플로리다는 일주일 평균 1일 새로운 감염자가 5,400명을 넘어서면서 지난 2주에 비해 20%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는 지난 1월 급증세 이후 다소 진정되는 듯 했지만 지난달 중순부터는 일주일 평균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31개 주는 하루 평균 1,000건 미만의 사례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가장 많은 수치인 55%의 미국인이 지난주 가족과 친구를 만났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대한 위협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와 함께 벌인 설문조사 결과 팬데믹 이후 가장 많은 55%의 미국인이 지난주 가족과 친구를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응답자의 45%는 지난주 외식을 하러 나갔다고 대답했고 37%는 공원이나 해변, 실외 공간을 방문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상 활동의 위험도도 계속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5%의 응답자가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의 위험성이 중간 정도 또는 크다고 대답했는데 이런 수치는 지난해 4월 이후 가장 낮은 비율입니다. 또 스포츠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위험하다고 여기는 응답자의 비율은 지난해 9월에 79%에서 이번에 69%로 낮아졌습니다. 3분의 2가 넘는 71%가 항공기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여행을 위험하다고 봤지만 2월에 80%에서 9%나 떨어졌습니다. 또 37%는 이런 활동이 큰 위험이라고 대답했지만 지난해 4월에 73%보다는 크게 낮아졌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일이 중간 정도 또는 큰 위험이라고 느낀다는 응답자는 37%였지만 이 역시 지난해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였습니다. 악시오스는 봄이 되자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대한 위협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적어지면서 친구, 가족들과 만나고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 급증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거의 절반이 백신을 맞았고 사실상 모든 사람이 백신을 맞은 주변 사람을 안다고 대답했습니다. 최근 학교가 새로운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데요.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교실보다는 팀 스포츠 운동이 확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ABC 방송에서 이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젊은 사람들을 감염시키고 있다는 진행자의 지적에 많은 아이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모이게 되는 것은 팀 스포츠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교실에서의 전파보다는 팀 스포츠가 확산을 이끌고 있다면서 학교에서 신규 감염자 집단이 어디에서 유래하는지를 추적해보면 이렇게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셸 월렌스키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도 전날인 5일 젊은 사람들 사이에 많은 집단 발병은 청소년 스포츠 및 다른 방과 후 활동과 연관돼 있다는 걸 발견하고 있다며 CDC 지침에 따르면 이런 활동들은 제한돼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또 전날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필드에서 열린 미국 프로야구 텍사스 레인저스의 홈 경기 개막전이 정원의 100%까지 관중을 받아 치러진 것을 두고 우려스럽고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야구장이 예전 같은 방식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이는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곧장 시작하는 것, 본질적으로 그냥 플러그를 뽑아버리는 것에 대해 다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것은 위험하다며 우리가 해로운 결과를 보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이 연방 정부 차원에서 코로나19 백신 여권 도입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백신 접종 증명 시스템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연방정부는 미국인들에게 백신 접종 증명서를 소지하도록 하는 어떤 시스템도 지지하지 않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연방 차원의 백신 데이터베이스도 없을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단일 백신 증명서를 요구하도록 하는 명령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연방정부의 관심은 매우 간단하다며 미국인의 프라이버시와 권리는 보호받아야 하고 이러한 시스템이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백악관은 백신 여권은 정부가 아닌 민간기업이 관장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이날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진 않았지만 백신 여권과 관련해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 등 일부 주는 앱 형태의 디지털 백신 여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백신 접종 거부자와 그들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고, 공화당 소속 그레그 에버 텍사스 주지사는 백신 접종 추적 시스템이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다면서 백신 여권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역시 백신이 전염을 예방한다고 확신하지 않고 백신을 접종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 현재로선 백신 여권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2021-2022 회계연도 예산안이 총 2,120억 달러 규모로 합의됐습니다. 부유층 증세를 통해 약 40억 달러를 추가로 확보하고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방안들이 담겼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와 뉴욕 주의회는 어제 총 2,120억 달러 예산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합의안에는 학교 지원 295억 달러, 보육 지원 24억 달러, 공공 및 민간 녹색 경제 투자 290억 달러, 소기업 지원에 10억 달러 등이 포함됐으며 연방정부의 재정적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서류 미비자와 전과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외된 근로자를 위한 기금 21억 달러도 포함됐습니다. 제외된 근로자를 위한 기금이 최종 예산안에 포함되면 뉴욕주에서 27만 5천 명의 서류 미비자와 전과자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수혜자는 2020년 3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실업수당 명목으로 $600를 소급 적용받게 되며 2020년 9월 1일부터 오는 9월 6일까지 매주 $300를 지원받는 등 개인당 최대 2만 $8,6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2019년 10월 이후 석방됐지만 코로나19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전과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렌트 및 랜드로드 지원에도 24억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소규모 랜드로드 지원을 위해 6억 달러가 배정됐고 연 25만 달러 미만의 소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주민들이 주민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뉴저지주 감사원이 지적한 타운 부정부패 관련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주민들은 타운 부패의 책임을 물어 크리스 정 시장의 주민 소환을 진행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팰팍 한인회와 팰팍 유권자협회, 부패방지협회와 상공회의소, 학부모협회가 공동으로 어제 저녁 8시부터 팰팍 고등학교 강당에서 개최한 주민회의. 당초 시장과 시의원들에게도 참석을 요청했지만 모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주민회의에서 대표들은 지금까지 활동사항과 감사원 지적사항을 요약해 참석자들에게 보고하고 앞으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주민은 50여 명, 많지 않은 숫자지만 주민들의 뜨거운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자기들끼리 모른 척 지나가고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볼 때는 동조를 했든지 같이 범법을 했든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민들의 요구사항 중 첫 번째는 타운의 부패 중심에 있는 행정관 데이빗 로렌조의 해고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있는 행정관을 감싸고 있는 크리스 정 시장과 시의원들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습니다. 시의회가 지난 2015년 행정관 해임을 위해서는 시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해야 하도록 조례를 바꾼 것도 주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주민들은 논의 끝에 모든 문제의 책임을 물어 크리스 정 시장의 주민 소환을 의결했습니다. 우리 정 시장님이 저희들 생각에는 저희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리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게 또 하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행정관을 왜 그대로 놔두는지 또 행정관을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 있지 않게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한 그 시의회하고 시장님한테 요구를 할 겁니다. 주민들은 타운 측에 뉴저지주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것과 불법 지급된 기금 환수 등을 요구하고 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 소송 등 다음 단계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이거 우즈의 차량 전복 사고의 원인이 발표됐습니다. 경찰 당국은 우즈가 과속을 한 데다가 커브길에 대처하지 못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보안관실은 오늘 우즈의 SUV 전복 사고의 주요 원인은 우즈가 과속을 하고 커브길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LA 카운티 보안관실의 제임스 파워스는 우즈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했던 것 같다면서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우즈가 몰던 제네시스 SUV GV80은 사고 당시 나무를 들이받은 뒤 공중으로 떠올랐고 발레에서 한 발을 축으로 삼아 회전하는 동작인 피루엣을 한 뒤 배수로에 내려앉았다고 파워스는 설명했습니다. LA 카운티 보안관 엘릭스 비어누에버는 SUV가 나무를 들이받을 당시 시속 75마일로 달리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우즈는 지난 2월 23일 오전 7시께 LA 인근 롤링힐스 에스테이츠의 내리막길 구간에서 제네시스 GV80을 몰고 가다 차량 전복 사고를 냈고 이 사고로 다리를 심하게 다쳐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 현재는 플로리다주의 자택에서 회복 중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 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오는 6월 15일 경제활동을 100% 재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 등 기존 방역수칙은 유지됩니다. 김재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주가 100%의 경제개방 계획을 발표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현 추세가 유지된다면 오는 6월 15일부터 모든 경제활동 제한이 풀립니다. 주의 색깔별 4단계 경제재개 가이드라인도 6개월여 만에 해제됩니다. We are announcing today that on June 15th, we will be moving beyond the blueprint and we'll be getting rid of the colored tiers. We'll be moving past the dimmer switch. We'll be getting rid of the blueprint as you know it today. 경제 재개방을 위해선 두 가지 요건이 반드시 충족돼야 합니다. 백신을 원하는 모든 주민이 접종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물량이 확보돼야 하며 입원율도 안정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해당 전제 조건 충족 시 모든 사업장의 정상 영업 재개와 함께 대규모 실내 행사와 모임 등도 허용될 전망입니다. 특히 뉴섬 주지사는 6월 중순쯤엔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등교 수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경제활동 제한이 풀린다고 해서 코로나 이전의 생활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은 지금처럼 유지됩니다. But guess what, folks? We're still in the pandemic, and we still need to be careful. As you can see, we are still wearing our mask, even though I don't think I know what anybody else looks like here. But we're keeping each other safe. 일부 주에선 이미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전국에서 낮은 확진율을 기록하고 있어 1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연방정부에 이어 LA 카운티 정부도 한층 완화된 여행 관련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는 10일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연방정부의 새로운 지침에 따라 지난해 의무화했던 기존의 10일간 자가격리를 백신 접종자에 한해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여행객들은 코로나19 증상이 없다면 타주에 여행을 갔다가 LA 카운티로 돌아왔을 때 자가격리나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여행객들의 경우 LA 카운티에 돌아온 후 3일에서 5일 내로 검사를 받으면 7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않는다면 총 10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한편 당국은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여행객은 자가 모니터링을 통해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최소 2주 동안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시 의회는 어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의 논문 태평양 전쟁의 성계약이
태평양 전쟁 시기 일본 제국주의 군대가 여성 수십만 명을 성노예화한 역사를 부정하고 있다며 이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시의회는 모두 1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중국계 미국인 중심의 위안부 인권단체 위안부 정의연대와 위안부 독도운동을 벌여온 김진덕, 정경식 재단이 샌프란시스코 시의회의 제안에 채택됐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어제 이날부터 백신 접종 자격 요건이 16세 이상 모든 성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백신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찾아가는 모바일 백신 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찾아가는 모바일 백신 버스는 20대가 운영을 시작하며 시내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지역을 찾아가 하루 약 200회 백신을 접종할 예정입니다. 백신 버스에는 존슨앤존슨사 백신이 보관되며 12개 언어로 번역된 백신 관련 자료가 구비됩니다. 도노반 리차드 퀸즈 보로작은 어제 14개 커뮤니티 보드에 한인 5명을 포함한 총 373명의 위원을 임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각 커뮤니티 보드 한인 위원으로는 커뮤니티 보드 2에서 엘리엇 박, 커뮤니티 보드 7에서는 존 최, 플러싱 상공회의소 사무총장과 테렌스 박 현 위원이 선정됐고, 커뮤니티 보드 8 에드워드 정, 커뮤니티 보드 11에서는 린다 이 KCS 회장이 임명됐습니다. 처음 임명된 110명 중 62.4%가 여성으로 기존 여성 비율 20.2%에서 크게 증가했고, 35세 이하가 43.1%, 45세 이하가 74.3%로 젊은 세대의 참여도 크게 늘었습니다. 퀸즈 북동부 프레시메도 등을 관할하는 뉴욕시경 107 경찰서의 데니스 멀라니 서장이 키스나팍 인근에서 자살했습니다. NYPD는 멀라니 서장이 키스나팍 인근 언덜 에비뉴와 164가 교차로의 차량 안에서 지난 5일 오후 5시 10분에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멀라니 서장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가족들에게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 알렸고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긴급 출동했지만 도착 당시 멀라니 서장은 이미 자신의 머리를 향해 방아쇠를 당긴 후였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때때로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6도, 섭씨 19도, 밤 최저 기온은 47도, 섭씨 8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밤늦게는 간간이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도 흐린 가운데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 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